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gut brain axis, 장뇌 연결축,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우리 장이 뇌에 연결되었다는 이론 들어보셨나요? 우리 식도에서 대장 끝에 이르기까지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화계와 뇌신경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장내 유산균이 어떻게 우리 뇌와 소통하여 감정조절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울증세를 개선하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도와주는 유산균 사이코바이오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UCLA 의대 교수이자 소화기 질환 연구 권위자인 에메런 메이어 박사는 자신의 저서 The Mind-Gut Connection에서 우리 장은 뇌와 경쟁할 만큼의 놀라운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신경계로 알려진 이 신경계는 두 번째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식도에서 대장 끝까지 이어지는 장어의 층 사이에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죠. 우리 일반 뇌처럼 이 두 번째 뇌도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해서 신경, 내분비, 면역 경로를 통해 뇌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지능 시스템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과학자들은 장내 박테리아가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GABA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우리 기분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로토닌이 높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낮으면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사랑을 할 때는 이 세 물질이 많이 상승하죠. 보통 우울증 치료제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증가되도록 돕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 뇌만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군집이 세로토닌 합성과 우울증에 관여하는 정도가 엄청나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기분을 개선하는 세로토닌의 95% 이상이 사실은 장에서 생산되고 엔테로크로마핀이라는 특수 세포에 저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장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대사되어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혈류를 타고 이렇게 뇌로 이동해서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분과 웰빙 조절에 중요한 세로토닌은 우리 장 건강과 아주 밀접합니다. 즉 소화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면 정신적 육체적 웰빙이 훨씬 향상이 됩니다. 나 우울해. 초콜릿 먹여줘 얼른. 오케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진 유산균은 유익한 박테리아로서 음식물을 작은 크기로 분해해서 영양소가 혈류로 잘 이동하도록 돕고 장내 가스나 변비 문제도 해결해 주죠. 이런 효능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산균 작용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 들어 주목받는 유산균의 효능, 그러니까 우울증 개선 및 면역 증진 작용은 상당히 새로운 영역인데요. 유산균은 세로토닌, 도파민, GABA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도와서 기분, 수면 리듬, 식욕을 조절하고 또 염증을 낮추어서 통증 완화를 유도합니다. 2017년 연구 자료를 보면 유산균주 중에서 비피도박테리엄 롱금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우울증세를 완화시켰고 2016년 자료를 보면 유산균을 8주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의 우울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장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뇌를 달래어 쾌적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박테리아 친구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런 역할에 최적화된 유산균은 바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엄. 이 친구들은 임상 테스트에서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박테리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김치, 요구르트에도 얘네들이 들어있지만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이런 제품, Garden of Life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장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생균주
두 캡슐에 16종 500억 CFU가 들어있고요. 소화기 밸런스, 정신 긴장 완화에 효능이 있는 그런 유산균 제품입니다. 이 유산균은 신경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미생물군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인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가 고안하여 임상 테스트를 통과한 제형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아답토겐인 아시와간다 성분도 들어있고요. 냉장 보관용은 유리병에, 실험 보관용은 수분 침투를 차단하는 특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생균이 살아남도록 제조되어 있습니다.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단잠을 잘 수 있고요. 맑고 깨끗한 피부 그리고 소화불량이 개선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장내 연결축을 통해 행복지수가 향상된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정신건강을 돕는 균주를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은 실험 결과 음식과 함께 먹거나 식전 30분에 먹었을 때 균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드시고요. 면역 체계가 약해졌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좋은 유산균이지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항진균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2시간이 지난 후에 유산균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 치료제를 임의로 끊고 이런 사이코바이오틱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 다소 심한 경우에 이런 유산균 제제는 보조요법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처방약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해요. 싫은 감정이 들 때는 역겹다, 흥미롭거나 관심이 생길 때는 구미가 당긴다, 또 마음이 평화로우면 속 편하다 등등 우리가 무의식결에 쓰는 감정 표현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더라고요. 뇌와 장이 연결되었다는 God Brain Axis가 이미 생활 영어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영상 하단에 제가 소개한 제품의 구입 링크도 걸어두었고요.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감사한 마음으로 섭취하면서 우리 장과 뇌를 늘 돌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